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.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,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,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,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.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,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,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.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.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. 주말엔 주로 뭐 하세요? 영화도 보고요. 책도 읽고요. 운동도 하고.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 전 요가해요. 아. 독립하셨다던데? 네. 스무 살까지 키워주면 저도 부모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언제까지 아빠한테 손 벌리겠어요? 그 나이쯤 되면 오빠가 필요하죠. 대기업 다니는 건 어떠세요? 무엇보다 전세자금 대출은 넉넉하겠다. 큰 전셋집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고요. 안나는 결혼 빨리 하고 싶거든요. 안나는 맞벌이 딱지색이에요. 모양도 빠지고 없어 보이고. 힐링. 힐링이 필요해. 반갑습니다, 고객님. 저 끌로 제일 빠른 걸로 한 장만 주세요. 어떻게 여기서? 아, 저는 지금 근처예요. 백희 씨도요? 아, 아니요. 임신하는 길에. 어, 이거 3번 호차례 있네요. 예? 아, 아니요. 결혼식, 친구. 친구 결혼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? 예. 신부가 완전 별로더라고요. 친구에서 대출금 제도에 관심도 많고. 결혼식 호러였고. 호러요? 그 혼자 왔어요? 아, 예. 잔나. 한 잔, 두 잔. 공포 영화 못 보면 말을 하지 그랬어요. 오늘 호러 두 탕 드셨네. 아, 이 근처에 또 시뻘건 선지해장국 잘하는 집 있는데 같이 갈래? 내일 봅시다. 아, 백희 씨.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해줄까요? 예? 내일 월요일이에요. 애들하고 한번 놀아주는 법이 없어. 야, 일요일인데 좀 쉬자. 쉬고 싶은 거라 치면 나도 못지 않다고. 여보. 아, 난 몸 너무 이상해. 땀으로 빠지는 것 같아. 술에 빨렸겠지. 피자. 양파즙이라도 마셔. 애들 홍삼 한 번씩들 먹이고 당신 것도 해줄게. 홍삼은 무슨.